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공포 탈출 맵 아론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아론은 예전에 제가 했던 리안이나 세시를 만드셨던 메이비님의 제 3부작, 네, 공포 탈출 맵, 스토리 탈출 맵인 아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필독 제작자 메이비. 이게 왜첫 번째 칸부터 안 들어가고 일단 프롤로그 주의사항부터 보겠습니다. 획득한 책들의 이야기를 잘 보고 문장의 뜻을 해석하여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열쇠는 돌발판입니다. 반드시 발판에 쓰여진 장소에 해당하는 곳에 두어야 하며, 해당하는 문 근처에 있는 청금석 블럭 위에 올려놓고 밟으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돌 발판은 횟수가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소개글. 아론. 이 아론은 스토리 진행식 탈출 맵입니다. 진행 중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는 절대 블럭을 부수면 안 되며, 이를 어기고 맵을 훼손하여 스토리 진행에 영향을 받을 경우 진행자의 책임입니다. 아, 발음도 안 돼? 재미있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2차 배포를 금지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님들. 네, 그러면 프롤로그 보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떠보니 낯선 곳에 갇혀 있다. 머리를 강하게 후려맞은 것인지 지끈지끈하고 밧줄 따위에 묶여 있었던 것인지 손목이 얼얼하다. 누가 날 이곳에 이런 곳에 데려온 건진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제 이곳에서 빠져나가는 게 나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만 알겠다. 일단 여기서 탈출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열쇠를 이곳에 두면 될것 같다. 생각하다? 일단 프롤로그 빼고 두고 가겠습니다. 열쇠 구멍이 있는 것을 봐서는 이 집안에 열쇠가 있을 것이다. 쌓여있는 집더미들을 한번 들춰보자. 네, 제가 부수는 거 하나는 겁나 잘해요. 일단 다 때려 부셔. 때리다 보면 뭐가 나올 거야. 열쇠가 이 집, 오, 열쇠가 여기 숨어 있네요. 오두막 열쇠. 여기가 오두막이야? 혹시 몰라요. 여기 또 이런 데 부셔보면 막 히든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어. 히든 아이템. 에이, 그런 거 없구나. 에이, 기대했는데 히든 아이템이 없네. 일단 네, 다시 막아주고요. 아니야, 이걸 단무지로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자, 열쇠를 설치하고 나가겠습니다. 어? 뭐야, 몬스터도 나와? 저런 세상에. 아예 아침이 밝아야 될것 같아요. 안 되는데, 이거 일회용이잖아. 안 돼, 안 돼. 저리 가렴. 저기 가줄래? 안 되겠어. 무기를 가져와. 다 죽여버려. 진행하기도 전에 제 팬클럽들이 난동을 피우네요. 어머, 죽어버렸네. 세상에, 좀비에게 죽어버렸어요. 하지만 전 없애버릴 거예요. 후훗, 너네 경험치를 먹어주겠어. 일단 먹을 것도 하나 챙겼고요.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 절로 가나? 일로 가볼까요? 띵!
이쪽은 원래 길이었으나 낙석으로 인해 막힌 것 같다.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아, 길이 막혔네. 아, 반대쪽 길로 가봐야겠다. 일단 가봅시다. 언제 어디서 뭐가 나타날지 몰라. 조심해야 돼. 세상은 위험한 곳이에요. 네, 저는 우유와 같이 가고 있는데, 아, 우유가 겁을 먹었나 봐. 계속 울어. 헉, 돼지도 있어요. 우와, 뭐야? 되게 큰 저택인데? 저택이 멋있어요. 생각보다 조금 무서운 분위기가 들긴 하는데. 이렇게 외딴 곳에 이렇게 큰 저택이? 뭐야, 이거 어떻게 들어갔지? 아. 길을 계속 걷다 보니 저택이 나왔다. 저택의 주변은 모두 가파른 산맥뿐이라 다른 길은 없는 것 같다. 보통 이런 저택은 뒷문으로 길이 더 있을 텐데 들어갈 수밖에 없나? 어,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이게 띵똥이야? 띵똥 하면 열리는 거야? 갑자기 열렸어, 불안하게. 아, 뭔가 이런 저택에 드라큘라 살것 같지 않아요? 발소리를 낮추고 조심히 가봐야겠어요. 일단 상자가 있으니까 템을 챙겨요. 찢겨진 기록물 18? 1번이 아니라 18번? 1900XX년 7월 28일, 이윽고 저택에 있던 고용인들은 모두 하나둘씩 이곳을 떠났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기록자인 나한 명뿐. 나 역시 이 글을 마지막으로 이 저택에서 떠나려고 한다. 다 떠났어요. 들어와서 보니 빛은 있지만 사람이 살고 있진 않은 것 같다. 일단 저택 안을 살펴볼까? 네, 일단 살펴봅시다. 1층부터. 뭔가 이런 거 보면 자꾸 갖다 박치기 하고 싶다니까? 아, 무섭네. 왠지 이런 거 보면 막 캐고 싶고. 비밀문이나 이런 건 없네요. 자, 1층을 둘러볼까? 식당. 1층 동쪽 복도. 응접실. 와, 근데 여기 되게 분위기 있다. 기록자의 방이 열려 있어요. 일단 1층 서쪽 복도. 일단 기록자의 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을 읽었으면 변했을 인생. 이거는 책을 안 읽으면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된다는 소리겠죠. 크레이그 가의 100년의 역사를 지고 있는 유명한 외교관 양성 집안이다. 크레이그 가문은 표식은 푸른색 십자 모형이며, 현재는 5대째 당주인 아론 크레이그가 혈통을 지키고 있다. 외교관 집안? 크레이그 가문의 기록문. 내 이름은 바인. 증조 할아버지 때의 일을 4대째 이어받아 크레이그 가문의 역사를 기록하여 남기는 기록자이다. 이 집안의 사람들은 나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 식사할 때나 잠을 잘 때,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나 밤일을 할 때도, 밤일?
옆에서 기록하는 나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한다. 이것은 기록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의 운명이며, 그들에게 관여하지 않고 기록만을 남기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1900년 7월 6일. 오늘은 내가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 처음으로 크레이그 가문의 기록을 담당하게 된 날이다. 기록문에는 있던 그대로의 이야기를 기술하게 되어 있으며, 기록자의 사적인 감정을 적는 것은 금기다. 1900년 7월 7일. 크레이그 가문의 당주인 아론 크레이그는 외교 문제로 이 저택을 자주 비운다. 그동안 저택에 습격자가 들이닥치는 것을 방지하여 그의 보좌관인 오스카가 저택의 치안을 담당한다. 오스카는 매우 충성스럽고 총명한 사내다. 1900년 7월 8일. 크레이그 가문의 저택에는 가사를 담당하는 시녀가 총 4명 있다. 그녀들의 나이는 모두 비슷한 또래지만 3명을 총괄하는 시녀장 아그네스의 나이에 걸맞지 않은 지성을 갖고 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지성? 현명하다는 소린가? 1900년 7월 9일. 시녀인 사라 도로시 아펠은 시녀장인 아그네스와 다르게 개구쟁이 같은 행색을 띠며 그녀들을 만났다함에 이를 제쳐두고 수다 떨기 바쁘다. 자택에서 일어나는 소문은 모두 그녀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대부분이며, 물론 소문들은 모두 거짓이다. 1900년 7월 10일. 아버지께서는 기록자는 어떤 곳이든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어디서든 기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저택의 출입에 제한이 생길 때에는 기록자의 방에 있는 열쇠를 찾아 사용하도록 하라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택의 출입에 제한이 생길 때 기록자의 방에 있는 열쇠를 찾아. 열쇠를 찾아. 이 방에 꽃한 송이도 없이 너무 삭막하구나. 테이블 위에 화분 하나 정도 올려놓는 게 어떻겠니? 다음 장부터 기록물은 모두 찢겨 있다. 또 템이 있을 만한 곳이. 화분? 이거? 일단 옆방에 가봐야겠어. 무리를 걷고 싶어. 물에 관한 책이 많다. 이건 진주. 진주에 관한 이야기고. 제가 병적으로 이런 것만 보면 자꾸 뛰어들고 싶어서 몸통 박치기 하고 싶고, 일단 꽃한 송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수상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여기? 아닌데 뭐지? 금방 테이블 위에 화분 하나 정도 올려놓는 게 어떻겠니? 꽃한 송이도 없이. 일단 여기도 아닌데, 여긴 꽃이 없잖아. 혹시 역시 1층 동쪽 복도 열쇠. 1층 동쪽 복도 열쇠. 이쪽이 서쪽이었죠?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뭔가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나지만, 여기야. 가보겠습니다. 여기 무슨 방이 이렇게 많아? 욕실.
세탁실 1층 동쪽 계단 주방? 일단 여기로 가면 되겠지? 여기가 일단 이렇게 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욕실 열쇠. 어떡하죠? 여기 게임 모드 못하는데? 아, 망했다. 욕실. 일단 욕실 열쇠가 있다고 칩시다. 내 손이? 내 손이 몹쓸 손이야. 어? 주황색 튤립? 찢겨진 기록문. ESC 누르고 랜 서버 열기. 치트 허용. 오호? 오호, 되는구나. 어딨지? 모르. 얘 이름 바꿀 필요도 없었네. 다시. 네, 일단 열쇠를 찾았고요. 주황색 튤립. 주황색 튤립. 뭔가 다른 거는 챙겨놔야 돼. 주황색 튤립. 일단 찾은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1900년 7월 11일 아침부터 세탁실 안쪽의 창고에서 쥐가 나타나 시녀들이 패닉에 빠져 있었다. 보좌관은 시녀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당황하다 가까스로 쥐를 잡아냈다. 그녀들은 괴인이 저택에 나타나 쥐들을 풀었을 것이라며 두려움에 떨었고 아론은 그녀들의 이야기를 헛웃음을 지으며 넘겼다. 바지 하나 입죠? 멋있어! 이 정도는 돼야 이런 저택에 어울리죠. 좋았어. 배바지. 일단 욕실. 욕실이 저쪽이었나? 욕실 열쇠를 두고 무지 수상한 오! 혼자 찢겨진 기록문 2. 동쪽 계단에서 소리가 났다. 1900년 7월 12일 아론 크레이그가 외교일로 엿새 동안 저택을 비우게 되었다. 그의 아내는 웃음으로 그를 배웅해 주었고 그는 보좌관에게 아내의 안전을 부탁하였다.
주인이 저택을 비우자 시녀들은 약간의 시름을 놓은 듯 재잘거리기 시작했고 또 한 번 이상한 소문이 나돌아다닐 조짐을 보였다. 없구나. 없고. 응가 아니야, 응가? 응가를 얻었다. 히든 아이템, 응가. 아까 동쪽 계단이 어디냐? 동쪽 계단 올라가란 소린가? 동쪽 계단. 저쪽에 계단 있었어요? 걱정인데 이거. 제가 길을 되게 못 찾아요. 동쪽 계단. 어, 여기다. 찾았어요. 띵. 계단 안쪽 구석에 뭔가 떨어져 있다. 찢어진 기록문 3. 2층 서쪽 복도 열쇠. 1900년 7월 13일. 아론에게는 소피아라는 이름의 아내가 있다. 그녀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아름다운 여인인데 아론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마음씨에 반해 3년 전 그녀와 결혼했다. 아론이 외교일이 없어 저택에 머물 때면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을 정도의 부부는 금술이 좋았다. 그 금술 네가 확인해봤니? 2층 서쪽 복도였어. 이쪽이 동쪽이었죠? 2층 서쪽 복도? 근데 2층으로 가라는 소리겠지? 여기로 올라가면 안 되나? 아, 막혀 있구나. 아, 뭔가 이상하다 했어. 막혀있을 것 같더라고. 서쪽 2층에 2층 서쪽 열쇠를 주었을 때는 이유가 있어. 나 2층으로 올라가 봐야겠어. 2층 동쪽 서쪽 이쪽이 서쪽. 뭐 불타는 소리 들리네. 2층 서쪽 복도 열쇠. 여기 뭔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엄청 뭔가 막 되게 넓어서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좀 잘 못 찾기 때문에. 빈방 온실 2층 서쪽 계단. 혹시나 이런데 수상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하나하나 다 확인해보고 와야 돼. 제작자가 히든 아이템을 어디다 숨겨놨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빈방부터 가보겠습니다. 휴가는 언제 나오지? 전에 온실에서 실수로 뭔가 떨어뜨렸는데 뭐였는지 까먹었어. 열쇠는 사용 후 반드시 2층 창고에 반납하세요. 누군가 남몰래 주인님을 짝사랑하고 있었다던데 정말일까? 빨간 튤립? 빨간색이 양귀비구나.
이런 거 특이한 거 일단 챙겨둬요. 언제 어디서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분팍. 내 남자의 사생활. 왕이 된 남자. 남자는 힘이다. 그 남자, 그 남자. 게이. 품 안의 남자. 아니, 그 제목들이 다왜 이래. 두 남자의 생활. 찢어진 기록문사. 1900년 7월 14일. 2층 서쪽 복도에는 방이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방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방으로 주로 시녀들이 찾아가 노닥거리거나 아론의 아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 찾는 장소 등으로 사용된다. 실질적으로 저택 여자들이 놀이방쯤으로 된다는 것. 방 안에 써져 있는 각가지 메모들은 시녀들이 쓴 것들이며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대부분 적혀 있으나 가끔은 맞아떨어지는 내용이 적혀 있기도 한다. 온실에 실수로 뭔가를 떨어뜨렸다고? 그걸 저기서 찾으면 되겠고. 누군가 시녀 중에 한 명이 주인님을 사랑하고 있어? 여기는 다 뒤져봤고요. 온실. 여기서 뭔가 흘렸다 그랬어. 시녀 아펠의 방 열쇠. 서쪽 계단에서 문소리가 났다. 이거 뭔가 특이해. 혼자 색깔이 달라. 챙겨가겠어. 이런 거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봐봐요. 여기 이렇게 색깔이 다 같은데 혼자 다른 거는 뭔가 있어. 이건 뭐가 있어. 보자. 아이고. 찢겨진 기록문. 1900년 7월 15일. 저택의 주인인 아론 크레이그는 이따금씩 저택 안에 무언가를 숨겨놓는 것을 좋아하며 비밀스러운 것을 선호하는 취향이 있다. 가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오는 물건은 그의 소행인 것이 다분하며 어디에서든 숨겨진 무언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 뭔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캐볼까? 아닌데? 일단 이 방에는 뭐가 없는 것 같아. 아까 서쪽 계단에서 문소리가 났다. 서쪽 계단. 서쪽 계단이 어디지? 여기가 온실. 서쪽 계단. 아까 여기 안 열려있지 않았어요? 시녀 아펠의 방 열쇠. 주방. 시녀 아펠의 방 여기다.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무서워. 사과 속은 하얗다. 사과가 쿵. 이거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여기 다 있네. 찢어진 기록문 6. 옆방에서 소리가 난다. 1900년 7월 16일.